아까는 제가 작가님으로 소개했는데요. 저는 작가님보다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11시쯤 왔는데 오늘 행사, 뭐 우리가 해마다 하는 행사지만 우리 파주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도 앞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 또 이 수도권 각지에서 온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또 경공모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우리 뭐 지나가는 길에 오늘 임진강 놀러 오셨다가 우연히 보고 발길 멈추신 시민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여기 파주 특산물 직판장 들러셔서 파주 농산물도 구경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안 입고 다니고 주로 진바지에 이렇게 티셔츠에 모자 쓰고 다니는데 오늘은 녹화일이라 여기 끝나면 바로 2시에 출발해서 방송국으로 가야 돼서 복장이 평소와 다르게 좀 이렇습니다. 14선언 9주년 행사인데 사실 뭐 해마다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나가면 소리가 울린다는데 여기야. 예, 여기서 할게요. 그럼 이거 없어도 되겠네. 뒤로 좀만, 이거 앞에 스피커 가리나? 아, 예. 아니, 이거 울린다고 그래서.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햇빛 좀 맞아도 되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안 앉아도 돼요. 그냥 주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네요. 근데 우리 14공동선언 9주년인데 뭐 이 선언에 관련된 이야기나 또는 뭐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기보다는 저는 오늘 오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한 생각, 또 이 어려운 일이 좀 더 다시 살아나고 또 진전되려면 우리들 각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한번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 남북관계, 남북평화, 통일 또 경제적 번영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데 참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막 대통령 형보고 이러면 그때는 기분 좋은데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뭐 사막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큰 사막에 가면 비가 거의 안 내리는데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비가 온다고 그래요. 하루 잠깐. 근데 그 사막에는 하루 비가 딱 올 때 싹이 터서 줄기를 세우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묻히기까지 딱 하루에 끝나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워낙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막에서 견디면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지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비만 내리면 곧바로 몇 시간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그 꽃이 뭐 뇌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꽃이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되게 대단한 꽃이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되게 지금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6.15 공동선언을 하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한 정권이 바뀌고 지금 9년째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남북관계를 보면 이게 진짜 사막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비 내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씨앗 시된 기분으로 이 시기를 좀 견뎌야 되지 않나.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비가 내려도 꽃을 못 피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예, 그 대표하시는 우리 대표님 모셔서 답답한 심정 토로하셨는데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저는 다시 비가 내리면 빨리 한두 시간 안에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살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날이 올 걸로 저는 믿어요. 폐업하시지 말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그 말씀하실 때 평화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확실히 그렇거든요. 그게 국제 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회 안에서의 평화. 예컨대 미국의 미국 국민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링컨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링컨을 재발견한 거죠.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폐지 또 남북 전쟁 이후에 미합중국의 통합, 사회적인 평화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한 분이세요. 암살당하셨잖아요. 근자에는 케네디 대통령, 근자도 아니다. 50년 벌써 넘게 지났나요? 난 60년 넘게 지났네요. 케네디 대통령 같은 분도 암살당했죠.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든 또는 어떤 사회와 다른 사회 사이에서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되게 대중의 외면을 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경우가 인류 역사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사람들은 다 말하죠. 평화가 좋은 거라고요. 전쟁하고 평화 중에 어느 게 낫냐 물으면 다 평화가 좋다고 그러지 전쟁이 좋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뒤로 좀 가야겠네요. 칙칙거렸어.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예. 좀 이상하다. 혼자 서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은 다 평화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째서 사회 안에서의 평화,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예, 그런 의문. 이 이제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관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식 국호니까요.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한 사회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다른 사회인 것도 아니고 별개의 국가이고 각각 독립된 유엔 회원국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보통의 국가 간 관계와는 다르게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맺고 있는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특수관계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한 당국이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되게 묘해요. 이런 경우가 세계사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썰전을 하잖아요. 썰전을 하는데 지금 벌써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님은 저보고 그러세요. 유공은 이제 거의 보수로 전향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한 문제만 빼면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어. 거의 전향했어. 아주 넘어와 잘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거꾸로 제 친구들은 변호사님이 거의 전향을 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소감들을 남기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많냐 하면 유아무개제는 북한 문제만 빼면 다 멀쩡해.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멀쩡하다가 북한 문제만 나오면 미친놈 같아.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여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공감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저도 그걸 잘 알죠. 북한 핵무기는 살고 싶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왜 하냐 하면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 뭐 종북 빨갱이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 권력자들이 권력층이 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냐 하면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살려줄게 그러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 살려줄게. 근데 그게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북한이 밉거든요. 왜 사회 안에서든 다른 사회와의 관계에서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냐하면 평화는 좋은 거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용인해야만 돼요. 내가 평화롭게 살려면. 근데 저 애가 그냥 나하고 좀 다른데 괜찮아 이러면 평화롭게 살 텐데 저 애는 나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아주 못됐어.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미움, 혐오의 감정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죠. 우선 북한은 그냥 분단된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1950년도에 쳐들어와가지고 무려 300만 명이 넘는 피해자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죽고 다치고 또 수많은 외국 군대까지 들어와서 죽고 다치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냈잖아요. 북한이 가해자거든요. 이게 가해자인데 뭐 전쟁 일으킨 거는 김일성이지만 그 아들이 통치하고 그 손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건데 아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좀 덜 미울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피차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웠으니까 뭐 우리가 북한한테 해코지 한 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우리 뭐 실미도 북한 북파공작은 이런 거 사건 터지기 전까지 우리 몰랐잖아요. 북한도 우리한테 똑같은 짓을 했죠. 근데 우리는 북한 간첩 무장공비 사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는데 내가 때린 거는 우리는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나를 때린 건 너무 잘 기억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일이 정말 어렵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보통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대통령이 나빠 어리석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을 하기에는 대통령을 하기에 그렇다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면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미워하는 만큼 미워하고요. 평균적으로 남북관계의 역사를 아는 만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의 대통령이 평균적인 시민만큼밖에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사실 우리 대통령이 그저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쪽으로 오세요. 자유의를 찾아서 오세요. 이건 진짜 생각 없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생각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만약 둘이 대화를 한다면 썰전에서 뭐 출연하셔서 대화한다면 물어보고 싶고요. 오라고 하셨는데 한 200만 명 서울로 와버리면 어떡할래요? 아 200만 명 내일 당장 오면 어떡하냐고요? 개성 평양에서 200만 명이 일시에 내려와서 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들 그 200만 명한테 뭘 해주겠어요? 해줄 게 없죠.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여기 있는 노동시장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다음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 적용해야 돼요. 곧바로. 그러면 대부분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배로 증가하죠. 졸지에. 그러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평균적인 시민으로서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부적합하죠. 근데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아, 이때 우리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 여기 모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야 별로 없겠지. 대한민국의 평균적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뽑힌 거죠. 자기가 뭐 총 들고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애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역사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본 말인데 원자폭탄을 처음 만드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 때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오펜하이머 박사라는 분이에요. 오펜하이머요. 독일 출신이에요. 유대인이고요. 히틀러가 엄청나게 못 살기구니까 미국으로 망명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럼 미국에 가서 어디 대학 운동장 밑에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무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다가 처음 써봤죠. 그때 그 핵무기를 만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펜하이머 박사인데 이분은 나중에 자기가 핵무기를 만든 것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이 반핵, 반전 평화운동을 또 나중에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오펜하이머 박사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대요. 핵무기를 만든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대요. 왜? 원자탄, 원자폭탄,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세계대전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있는 무기를 피차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핵무기를 만든 덕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지금 70년 넘게 지구적 규모의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엄청나게 평화를 북돋은 사람이 바로 원자탄을 만든 사람들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펜하이머 박사라는 거예요. 웃기죠? 웃긴데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성적으로 납득해서 합리적이고 차근차근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겨먹으려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무기에 대한 서로 간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잖아요. 인간이. 아,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평화를 하면 좋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대통령 흉을 좀 봐야죠. 그게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님 흉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민주주의의 장점이잖아요. 뭐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막 미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
가셔서는 안 될 자리에 가신 분이다, 그분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분은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누가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좋은 얘기를 하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를 구분을 못해서 예, 결국은 아부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의 예상이 적중하고 말았어요. 물론 제가 늘 예상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정현 대표가 3주 단식을 할 걸로 봤거든요. 그게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3주일씩이나 단식을 할 능력이 없는 분이더라고. 일주일 만에 아웃 그렇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봐요. 어리석어서. 만약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몰고 가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의도로 이걸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신도 득볼 게 없다. 고로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당신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 미우니까요. 그리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 좋아하시러 물어보면 싫어가 압도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치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의 심리에 편승해서. 이런 사람은 정말 바뀌기 어려워요. 이명박 대통령보다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바뀌기 어려워요. 이명박 대통령은 때로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하던 사람이에요. 요거는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정말로 이명박 씨가 댐을 강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면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 좀 나빠지겠지. 그럼 어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알고 거짓말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알면서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대로. 그래서 진짜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년 반 동안도 남북관계에 어떤 작은 변화도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먹이 나가잖아요. 먼저 주먹이 나간다고요. 우리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는 문제에서도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기 어렵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확 바뀌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파주의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두 명 뽑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파주 고향 파주가 엄청 컸어요. 옛날에는 고향 파주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 뽑았거든요. 1980년대까지요. 그때는 맨날 파주뿐이 국회의원 됐어요. 파주가 인구가 더 많았거든. 고양시가 이제 신도시가 생겨서 국회의원이 4명 됐을 때 파주 1명이었어요. 이제 2명 됐죠? 근데 이 북파주 지역은 야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투표를 더 많이 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안 오셨지만
박정 후보가 여기서 더민주 소속으로 당선이 처음 됐잖아요. 북파주였어요. 파주을. 이 황진아 씨라고 그, 예, 포병 출신의 3스타 예력 장군님이 여기 오래 하셨어요. 그분이 연평도에 가서, 뭐죠? 그, 보험병 불타버린 거 들고, 탄피 여기 있다고 하신 분. 포병 맞나 모르겠어요. 포를 쏘면 탄피가 어디 떨어져요? 탄피는 포 있는 데 떨어지죠. 탄두는 남쪽으로 날아오죠. 북한에서 포를 쐈으면 해안포를. 그 탄피는 북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연평도에 가가지고 탄두를 찾아야 될 자리에 가서 탄피 찾았다고 한 분이세요. 포병 맞나 몰라. 그분이 낙선을 하고 박정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북파주에도 LCD 단지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도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일부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해서 유권자가 많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이 원래 파주에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판단이 바뀐 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천천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영대 준비위원장께서 아까 인사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출마하셨을 때 파주는 경제가 돈이다. 자, 파주는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슬로건을 선거에 쓴 적이 있어요. 파주는 진짜 그렇거든요. 파주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집값, 땅값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남북관계가 나쁘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파주가. 남북관계가 좋아서 여기 경의선 철도가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연결만 되면 여기가 물류기지로서 왔다예요.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이 북파주 일대에는 정말 땅값,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값, 집값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접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 북파주 문산읍이나 법원읍이나 뭐 저쪽 장단면 뭐 금팔이, 장팔이 이런 데 많잖아요. 가면 옛날 70년대 영화 세트장처럼 돼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임진강가에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온 이 시간이 완전히 의미 없는 시간, 낭비된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남북관계의 어떤 교류, 남북 간의 교류와 남북관계의 어떤 성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관계에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 온다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햇볕정책, 포용정책, 남북평화번영정책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이 자기 생각을 좀 더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는 때로는 원통하고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건 너무너무 손해가 크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민족적 손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많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 이 10년의 시간도 그리 억울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좀 다르게 해주면 좋겠죠. 저는 솔직히 좀 미워요. 북한 그 권력자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 주석도 믿고요. 왜냐하면 동족끼리 죽어가면서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 통일이 좋은 통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뜻과 무관하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이 우리 국토와 민족을 분단시켰는데 그 분단을 극복해야 되지만 전쟁이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될 그런 민족인데 전쟁을 일으켜서 힘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주 나쁜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워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김정일이 또 통치를 또 했잖아.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들이라도 좀 미안하게 됐다 사과하고 뭐 남아있는 국군포로 있으면 빨리 찾아서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좀 하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자기 아버지 세대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잘해줄 때 좀 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갔어야죠. 근데 진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 들어와서 또 엉망 만들어버렸죠. 그 이제 3대 세습이 돼서 김정은까지 왔어. 그럼 김정은도 뭐 스위스에서 공부 좀 하고 외국물도 좀 먹었으면, 아, 외국물 좀 먹은 사람답게 할 일이지. 맨날 사람들 뭐 박수, 사실인지 몰라도 건성건성 박수 친다고 숙청하고 뭐, 사람을 회의장에서 막 잡아다가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시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 미워요, 전 솔직히. 밉고, 제발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성공단 같은 것도 그렇게 꼼꼼하게 뭐 맨날 뭐 물건 검색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확 좀 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밉죠. 저도 미워요. 솔직히 저렇게밖에 못하나 한심하게 생각하고요. 인민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렇게 하는 판국에 자기들 권력 유지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회주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마르크스주의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요. 민주주의하고는 요만큼의 관계도 없고요. 북한은 체제 그 자체가 독재체제고, 인권을 억압하는 체제고, 그 권력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죠.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이고, 다르게 안 하잖아요. 그게 미워요. 미운데, 이 미운 감정 그대로 해버리게 되면 평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운데 북한이 언제 변할까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변하고 싶을 때 변할 거라고 봐요. 저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남이 어떻게 바꿔줘요? 남이 나를 바꿔줄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내가 바뀌려고 생각할 때만 남이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돼요. 북한은 지금 북한의 권력자들이 바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 있냐?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바뀌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끔 유도하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니들을 바뀌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존중해주면서. 그러면 뭐 대화가 되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면 막 기분 나빠하죠, 사람들이. 근데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주고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인데 북한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도 잘 안 달라지는데 북한이 쉽게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져요. 야당하고도 대화를 못하는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네들 내부에서 좀이라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소 보내는, 수용소에 보내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운 마음이야. 저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다만 제가 다른 거는 서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그냥 표출해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친구니까 스스로 변화하려는 뜻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지만 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뭐 대통령 바뀐다고 다 바뀌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대통령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과 똑같은 정성,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1년 반 있으면 바뀌잖아요. 바뀔 때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우리도 각자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 감정,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미운 마음, 이런 거를 자꾸 부추기고 끌어내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대륙에서 연결된 반도 국가가 돼야 돼요. 지금은 섬나라잖아요. 북한이 끊어져 있으니까 북쪽으로.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말로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철도 연결 얘기를 막 아까 화면에 보셨죠. 저게 러시아 가서 푸틴 만날 때 한 얘기거든요. 푸틴이 아주 표정을 보세요. 코웃음을 치잖아요. 지금 누가 막아놓고 있어요, 그 철도 연결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막아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막아놓고는 외국 지도자를 만나서 그게 막혀 있어서 한국이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푸틴이 얼마나 까딱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안 하고 뭐 그 아버지 휘호 남긴 거나 그 위에다가 선물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내년 12월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남북관계를 결국은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냥 하도 이렇게 뭐 예측하면 안 맞는 것도 많고 해서 겁이 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엔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예, 네, 바뀔 것 같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들 국민들 마음속에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 강하고 또 이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게 되면 대통령이 다르게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는 시민들 개개인이 변화하는 만큼만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대북정책도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사드 같은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전 갖다 놓게 되면 나중에 떼내면 되지 뭐.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불편해져서 우리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 걱정 때문에 뭐 그러는 거지. 사드는 뭐 미국 무기 가지고 온다는데 나중에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라서 지금 남북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 또 남북관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두서없이 요즘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런 정도인데, 혹시 더 듣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15분 정도는 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